미국 델러웨이 형평 법원 판사가 최종 판결문을 읽으며 판사 망치를 세 번 내려치자 오랜 기간 진행된 소송이 끝났습니다. 소송에 이긴 사람들은 환호성을 내지르며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포옹과 악수를 나눴고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분노하며 법원을 나갔습니다. 그 희비가 엇갈린 사람들은 한국의 미래에셋과 중국의 안방보험 관계자였으며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희대에 사기 행각을 벌이다 덜미가 잡혀 패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은 계속 한국의 기업에 사기를 치거나 기술을 몰래 가져다 쓰다 걸렸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다 법원에서 참교육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중국의 기업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으며 몇몇 중국 회사들은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화산위기까지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참교육을 당한 중국 기업은 수천억대 배상금과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한국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전해지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다수 중국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투자 기업으로 잘 알려진 미래에셋은 중국 안방보험과 치열한 법원 공방전을 벌여 승소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법원 싸움의 시작은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의 미국 내 호텔 인수인계 계약에서 발생했습니다. 미래에셋은 2019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10%인 계약금 5억 8,200만 달러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8개월 만에 깨졌습니다. 지난해 5월 미래에셋 측이 안방보험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내 매매 대상인 호텔들에 대해 90개가 넘는 소유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샤오후이 전 안방보험 회장은 경제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는데 안방보험의 호텔 소유권을 자신의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넘기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안방보험이 소유한 약 90개의 호텔이 소유권 분쟁 중이며 그 중에 미래에셋이 인수하기로 한 15개 호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샤오후이 전 회장은 결국 베이징에서 체포돼 18년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안방보험은 중국 정부의 관리 아래 있는 와중 자사의 문제 많은 재산을 빠르게 처분해야 할 상황이와 미래에셋의 사기를 치게 됐습니다. 중국 안방보험이 협상 때부터 계속 이를 서두르며 계약을 빠르게 성사시키려고 하자 이에 이상함을 느낀 미래에셋은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고 매매계약서 절차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통지했는데요. 미래에셋이 채무불이행을 통지한 후 안방보험은 15일 안에 계약서에 하자를 없애야 했는데 이미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미국 내 보유 호텔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공유하지 않아 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는데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관광산업이 축소되고 호텔의 가치가 하락하자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결국 안방보험은 자신들이 한 사기 행각에 대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소송전은 격화됐습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비정상적인 영업과 소유권 분쟁 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 종결 선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델러웨이 형평재판소도 1심 판결에서 미래에셋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안방보험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항소한 것입니다. 이에 미래에셋 또한 응소와 반소하며 그동안의 안방보험의 사기 행각을 밝혀냈고 대법원 판결까지가 최종 승소해 계약금과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금액은 대략 하나로 7천억 원으로 밝혀졌는데요. 안방보험은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계약금만 환불해주면 되는 일을 더 키워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과 변호사 비용,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안방보험의 사기 행각에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국 정부 행위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증거로 안방보험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중국의 기업들도 한국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덜미가 잡혀도 안하무인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무례한 행동에 한국은 참교육으로 정의 구현 중인데요. 최근 LG전자가 국제특허 분쟁에서 중국 휴대폰 제조사의 투항서를 받아내 중국의 버릇을 완전히 고쳐놨습니다. LG전자는 중국 휴대폰 제조사 티노모바일과 LG전자의 LTE 통신 표준 특허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얼마 전 밝혔습니다. 동시에 티노모바일 자회사 위코와 진행 중이던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양사 간 합의로 취하했는데요. 사건은 LG전자가 2018년 7월 위코가 우리의 통신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10월 만하임 지방법원은 위코의 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LG전자 손을 들어줬으며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LG전자가 모두 승소하였고 위코사의 휴대전화가 독일 내 판매가 금지되는 소송 재판까지 가기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티노모바일은 버티지 못하자 재판일 3일 전에 마지못해 LG전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며 합의를 제안해 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소 취하 및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이른 것은 티노모바일이 그간 LG전자 특허를 무단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특허를 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향후 위코는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LTE 휴대폰 특허 사용료를 LG전자에 지급해야 하는데 위코는 명목상 프랑스 회사지만 티노모바일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프랑스가 한국에게 멤브레인 LNG 탱크 기술에 대한 막대한 로열티를 챙기고 있었는데 IT 부분에서는 한국 기업으로 프랑스와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챙길 예정인데요. 심지어 한국은 독자적으로 LNG 탱크 기술을 개발해 프랑스로부터 기술 독립을 이뤄냈는데 초고도화된 IT 기술 같은 경우 프랑스와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수천 건의 표준 특허를 보유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표준 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꼭 사용해야 하는 기술 특허를 말하는데요. 미국 특허 분석기관 TechRPM에 따르면 LG전자는 LTE와 LTE-A 표준 특허 부문에서 2012년, 2016년 5년 연속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5G 표준 특허 보유수도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이것을 통해 LG전자의 통신 특허 기술이 전 세계의 독보적임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 다른 회사 표준 특허를 사용하려면 정당한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위코 같은 회사들은 LG전자 특허를 무단 사용하면서 LG의 특허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통신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LG에 특허를 피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거짓말을 하다 걸린 것이죠. 이번 LG전자와 티노모바일의 특허 사용 계약은 중국의 또 다른 휴대폰 제조업체 TCL의 압박이 될 근거가 될 전망인데요. 최근 LG전자는 TCL과도 독일에서 특허 침해 금지 등 세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초 독일 마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열린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TCL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특허 침해 금지뿐만 아니라 독일 내에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 폐기 및 판매 금지 판결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LG전자가 모두 승소했으나 TCL은 항소를 제기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TCL의 항소는 의미 없는 시간 싸움이라며 소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배상금 금액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현상은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LG전자가 핸드폰 사업에서 실패를 맛보긴 했지만 전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이 LG전자의 또 다른 마케팅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잘 만들어 놓은 기술로 비록 제품은 만들 수 없지만 오히려 여러 제조업체들이 LG전자의 기술을 사용함으로 지불하는 로열티는 코어 안 되고 코풀기와 같다며 판매 저조라는 리스크를 끌어안지 않아도 돼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조희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연이은 독일 소송 승소와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가 기술 혁신에 쏟은 막대한 투자와 부단한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자사 특허의 무단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자사의 특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술 혁신 제품이 시장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마디로 핵심 기술이 돈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이유로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 특허를 대거 보유할 계획인데요. 2029년께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이동통신 분야 연구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지난 8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6G 테라헤르츠 대역을 활용해 실외에서 통신 신호를 직선거리 100m 이상 전송하는데 성공한 바 있어 6G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 미디어인 블룸버그는 6G 기술을 선점하는 기업과 국가가 다음번 4차 산업혁명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블룸버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6G는 5G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최대 50배 빠르고 지연 시간은 10분의 1로 대폭 줄인 것이 장점이며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지국 하나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의 개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블룸버그는 6G가 경제산업은 물론 정치와 국방 영역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 것인데요. 현재 국내외 통신업계에서는 2030년이 6G 상용화 시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한국이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데요. 항상 세계의 표준이 되는 한국이 자랑스러우며 주변국들의 횡포에 항상 참교육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